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뭘로 닦을까? 염화 석회라고. 야, 어. 씨. 지금은 표백제로 잘 안 씁니다. 왜냐면 하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계속되고 있는 의학의 역사. 어. 한번 파면 계속합니다. 아, 재밌어 하신 해프님도 되게 많아지네. 손 자주 씻으십니까? 의사로서. 저는 2시간마다 좀 씻으려고 하고, 작은 손세정제 같은 건 씻긴 아니지만 거의 좀 들고 다녀서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습관이죠.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학병원은 룰이 있죠. 원래 엄격하잖아요. 예, 환자 무조건 접촉하기 전에 닦고, 그 다음에 닦고, 침대를 만지던에 닦고, 침대를 만지고 난 다음에 닦고. 언제부터 이렇게 손 씻기를 강조했을까? 의료진의 손 씻기를.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19세기 이후지 않을까? 미생물 좀 발견되고. 이게 어쨌든 손을 씻는 이유가 손에 묻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그게 생겨야지만 손을 씻었지 않았을까? 아, 놀랍게도 미생물의 발견 전입니다. 아주 실험적인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요제프 2세. 이게 18세기 후반의 절대군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스트리아죠. 빈에 종합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서 여기서 이제 우리 백성들의 환자를 보자. 거기에 이제 당연히 산부인과 의사였던 당시에 제일 유명한 루카스 요한 보허 박사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엘리자베트 공주의 출산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공주가 산홍열로 사망합니다. 산홍열이 뭘까? 이후에 열나고 감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출산열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피할 수 없는 어떤 거야. 애를 낳으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이 나는 사람이 있어. 운이 좋으면 살고 아니면 죽어. 감염 때문인가요? 감염 때문인데 이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시대가 조금 더 흘러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좀 가혹하네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잘 살게 됐어. 근데 그 과실을 다 따먹은 건 아니죠. 귀족들하고 부유층만 따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불러요. 집에서 애를 낳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홍열로 인한 사망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야. 병원을 벗어나니까 100명당 1명? 근데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은 종합병원에 가야지. 사람 계속 몰려. 산부인 병동이 두 개나 돼. 1병동, 2병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병동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환자분한테 당신은 1병동에 입원합니다. 그럼 환자가 왜냐면 1병동은 사망률이 너무 높아. 근데 2병동은 산홍열로 인한 사망이 좀 적어. 당시에는 뭐 약간 징크스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오진 선생님, 대개 병원에 1병동은 많이 죽고 2병동은 안 죽는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의사들이 고민하는 거야. 그렇지. 뭐지? 공기? 1병동만 우연히 좀 아픈 사람들이 갔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 설명으로 계속 눈 깹니다. 왜냐면 다른 병원이 똑같아. 다 많이 죽어. 원래 병원은 많이 죽어. 아픈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되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가 이 산부인과의 제멜바이스라는 엄청 젊은 의사가 보조 의사도 아니고 보조 지망자로 들어오게 돼. 인턴 지망자 같은 거네.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 보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잘 살아가지고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묘사를 합니다. 병실 하나에 몇 명씩 입원했을까? 20인실. 어? 20인실이야? 20인실이에요. 그럼 1병동에 80명, 뭐 2병동에 80명. 전체 이렇게? 160명이 입원하는 초거대 산부인과 병동이 빈에 있었어요. 이때 사회상을 잘 생각해보면 도시 빈민층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야. 그때 덜커덕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봐. 산모 중에 너무 비관해가지고 창문 있으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래서 창문이 있긴 있는데 2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열어. 거기는 그냥 유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멜바이스는 야, 이렇게 사력 있고 아, 내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런 걸 막 자기 일기장 같은데 묘사하는 거. 막 신나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감명받은 게 뭐냐면 이 병동 옆에, 바로 옆에 해부실이 있습니다. 해부실 17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 산홍열로 죽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부를 했어요. 산모를. 거기서 이제 해부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몇 번 병상 애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지금 여기서 욕이 나왔죠.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줄이나 까래. 지금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업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언제든 콜에 연구와 일을 거의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다 막 우리 병원 최고야 막 너무 만족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제멜바이스가 산홍열에 대한 경과를 묘사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배를 만지면은 수초파가 되든 의식 수준이 좀 내려가도 고통에는 반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환자가 막 자지러지다가 열이 더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통증에 반응을 하지 않고 혼수 상태가 돼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원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일단 복부에 너무 심각한 염증이 있고 복강에는 막 고름과 종기가 엉겨
잠겨 있고 간혹 더 떨어져 있는 잠기, 뇌나 가슴 이런 데도 염증이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국소염증이랑 폐혈증이 발생한 건데 그때는 이제 우주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의 영향인가? 이렇게 딱 들어도 개소리야. 제메가이스가 그걸 스승님한테 물어보고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공기가 아닐까, 뭐 땅의 기운이 아닐까. 제메가이스 빡친 거야 이게. 아씨 말이 안 돼. 그때부터 약간 이제 일기에 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너무 고민하니까 이러다 안 되겠다. 휴직 신청을 합니다. 쉬다가 왔는데 자기 친구가 죽은 거야. 친구 의사가 부검을 하다가 죽었대. 조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칼로 검지를 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염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봤던 산후열 환자의 경과랑 너무 비슷해. 비슷하다. 배에서 시작했냐 검지에서 시작한 것만 차이가 있고 비슷해. 그래서 그때 제멜바이스가 어? 시신에 어떤 입자가 있나 보다. 그게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나 보다. 제멜바이스가 그때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였구나. 지금까지 이 환자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승님한테 가서 이 시신에 어떤 입자가 있어서 죽는 것 같습니다. 부검을 하고 나면은 손을 씻고 환자 검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스승님이 듣기에도 공기유자는 그렇소 하잖아. 누가 들어도.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뭘로 닦을까? 물로만 닦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저 좀 입자 죽이려면 좀 독해야 될 것 같은데? 독한 걸 찾습니다. 염화석회라고. 야씨. 지금은 표백제로 잘 안 씁니다. 왜냐면 하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코가 얼얼할 정도래. 그러면 하면 손이 뻘개진대요. 근데 어찌됐건 다 죽어. 내 피부도 죽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당연히 실천율이 떨어져. 처음에는. 근데 제멜바이스가 그때 자기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너 손 안 뜯었지, 너 손 안 쳤지. 연어도 막 붓고 막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멜바이스가 별명이 악마였대. 병동의 악마. 계속 미움을 받아요. 근데 4월부터 시작했거든. 당시 18%였어요 사망률이. 근데 5월에 12%, 그리고 6월 되니까 이제 다 닦기 시작해가지고 2%, 7월에 1%. 근데 여름에 원래 더 많이 죽었었거든. 이게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부검하고 나면 닦자. 근데 그때 당시 손 씻기는 부검하고 나서만 닦아. 한 병동에 20인실에 12명만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11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은 거야. 감염으로. 보니까 같은 병동에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암이 당시에 뭐 항암제가 없으니까 암이 계속 자라나고 터지면 거기가 감염이 되잖아요. 일단 시체 부검 안 했으니까 고름 만지고 딴 사람 검진한 거야. 그래서 제멜바이스 아 이거 시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에도 위험한 입자가 있다. 이제부터는 이 환자를 봤으면 이 환자를 보기 전에 염화석회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진료를 봐야 된다. 현대 개념이 됐네요. 염화석회는 아니지만 다른 환자 보기 전에 씻어야 된다. 보기 전에 무조건 손을 닦아라. 이 지침을 제멜바이스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살린 사람이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 당시 런던 상황을 보면 런던 더 심해. 런던은 절반이 죽어요. 와 씨. 런던 빈민가에 있던 병원은 입원하잖아? 죽는 거야. 이 당시가 한 몇 세기 정도죠?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 집념으로 기록하다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빈에 있거든. 여기 최고 돼버렸지 진짜로. 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장갑을 끼기 시작한. 장갑을 끼게 된. 여전히 사람들 맨손입니다. 수술? 맨손으로 해. 와. 네, 오늘 또 컨텐츠가 또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이제 의학 속의 역사 이야기. 빨간 손의 시대에서 장갑의 시대로 넘어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